안녕하세요, 루치나예요. 오늘은 레드포인트 메이크업 영상을 준비했어요. 레드립이라고 해서 그냥 시뻘건 느낌이 아닌 생기발랄한 바이브 넘치는 체리레드 컬러의 립이 포인트인 메이크업입니다. 그럼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기초부터 시작해줄게요. 제일 먼저 이니스프리의 블루베리 리밸런싱 스킨을 사용해줄게요. 이 스킨은 건강한 피부 pH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 편안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스킨이에요. 요 근래 계속 사용해봤는데 수분이 알맞게 충전된 느낌이 가장 컸어요. 지금같이 날씨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변화가 잦은 시기에 피부 균형이 깨지기 십상인데 요 슈퍼푸드 블루베리 라인을 사용해주면 수분도 채워주고 유수분 밸런스도 맞출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라인의 블루베리 리밸런싱 로션을 사용해줄게요. 스킨과 마찬가지로 피부 pH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수분 로션이에요. 지금처럼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요즘 같은 환절기에 함께 사용해주기 부담없고 좋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크림을 발라줄게요. 요거는 이니스프리의 3월 신상템 제주 왕 벚꽃 톤업 크림입니다. 요 크림은 벚꽃 톤으로 화사하게 피부를 밝혀주는 수분 톤업 크림이에요. 이니스프리 기초에서 요런 핑크 아이템은 처음이라 궁금했었는데 왕 벚잎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핑크빛 생기를 더해준다고 해요. 요 톤업 크림 사용해줄게요. 제형이 엄청 수분감 가득한 느낌이에요. 제주 왕벚꽃 토너 크림은 촉촉하게 피부에 발려서 자연스럽게 민낯을 밝혀주는 것 같아요. 저는 요 크림 운동할 때 또는 집 앞에 잠깐 나갈 때처럼 민낯으로 나가기 부담스러울 때 사용하고 있어요. 또 메이크업 시 얼굴과 목의 톤이 다를 때 목에다가 요 톤업 크림을 발라주고 있답니다. 정말 유용한 제품이에요. 참고로 저는 요 크림 사용해보고 예쁜 향과 제품력이 마음에 들어서 요 제주 왕벚꽃 라인을 다 구입했어요. 그리고 요새 제가 영상에서 자주 사용 중인 수분감 넘치는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요 모이스트 윈터베리어 선스크린은 생크림 같은 부드러운 텍스처로 수분 함량이 높아서 피부 보습력까지 갖춘 선크림이에요. 저는 끈적한 마무리감의 선크림을 싫어하는데 요건 그냥 수분크림 바른 느낌이라 제가 근래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요렇게 수분감 가득한 기초 메이크업은 마무리해줄게요.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 들어가 볼게요. 오늘 베이스는 마이 컨실러와 마이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줄게요. 오늘 피부가 많이 붉더라고요. 그래서 그린 베이지 컬러의 와이드 커버 컨실러로 붉은기를 먼저 커버해 줄게요. 요 스마트 블렌더도 윤광 피부를 연출해주는 말랑 촉촉, 그리고 커버력 있는 매끈한 피부를 연출해주는 쫀쫀 매끈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저는 매끈한 커버력 있는 피부 표현을 위해 쫀쫀 매끈 블렌더를 사용할게요. 오늘 마이 파운데이션은 세미 매트 텍스처에 커버력까지 갖춘 2.4 N21호를 사용해줄게요. 브러쉬로 얼굴 전체에 얇게 펴발라준 후 역시 스마트 블렌더를 사용해서 열심히 두들겨줄게요.
그리고 파운데이션과 같은 컬러의 스팟 커버 컨실러를 사용할게요. 오늘은 립에 포인트를 줄 거라 작은 잡티들을 가려주고 제 아이라인 꼬리 문신을 살짝 지워주어 깔끔하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로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T존에 발라줄게요. 특히 아이 메이크업 전에 가볍게 눈과 눈썹 주위에 발라주면 메이크업의 지속력 또한 높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요 새로 나온 마이섀도우 신상 로즈 컬렉션을 사용해 줄 거예요. 특히 요 글리터 타입은 글리터 브러쉬를 사용해 주면 펄감을 더 예쁘고 쉽게 얹을 수 있답니다. 먼저 요 로즈 컬렉션의 발색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럼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메이크업에는 섀도우나 치크의 힘을 많이 빼줄게요. 요렇게 너무 예쁜 로즈 컬렉션 중에서도 저는 먼저 매트한 살구빛 로즈 컬러의 53호 아련한 로즈 섀도우를 베이스로 사용해줄게요. 눈두덩이 넓게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블러셔도 베이스로 바른 53호 아련한 로즈 섀도우를 치크에 톡톡 발라줄게요. 블러셔로 사용해주면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컬러예요. 그리고 쉬머한 로즈핑크 컬러의 45호 봄날의 로즈 섀도우로 쌍꺼풀 라인까지 살짝 컬러감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 위아래를 열심히 컬링시켜줍니다. 이제 스키니 꼼꼼 라이너로 점막을 채워주고 자연스러운 라인을 그려줄게요. 블랙 컬러를 사용해서 더 깔끔하고 또렷한 눈매를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스키니 꼼꼼 카라 제로를 사용해서 속눈썹 위아래를 열심히 컬링시켜줄게요. 마이크로 브러쉬라서 뭉치지 않고 꼼꼼하게 컬링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워터프루프라 번짐 또한 적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마스카라입니다. 깔끔한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죠?
그리고 스키니 브로우 펜슬 제품을 사용해서 눈썹도 그려줄게요. 심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눈썹 모양을 깔끔하게 그려주고 비어있는 부분을 한올한올 그려서 자연스러운 눈썹을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이제 대망의 립 메이크업이에요. 오늘의 컨셉인 레드포인트 메이크업을 위해서 저는 이니스프리 신상 뉴 리얼핏 매트 립스틱 6호를 사용해줄게요. 먼저 뉴 리얼핏 매트 립스틱은 총 10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4호, 6호, 9호를 갖고 있어요. 요 세 가지 컬러의 발색부터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4호 스파이시 토마토는 레드 오렌지 톤의 과즙미 뿜뿜한 컬러입니다. 오늘 제가 사용해볼 6호 레드 바이브는 체리가 퐁당 빠진 듯한 생기 가득한 레드 컬러예요. 마지막으로 9호 모던 레드는 깊이감이 느껴지는 레드를 표현한 레드의 정석 같은 컬러입니다. 원래 이니스프리의 립스틱은 아이보리 컬러의 패키지였는데 완전 리뉴얼 되었어요. 무광 그레이 컬러의 자석 패키지가 아주 시크한 느낌이 듭니다. 요 리얼핏 매트 립스틱은 선명하게 발색되는데 부드럽게 밀착되는 에어매트 텍스처예요. 매트 립스틱이지만 바를 때 보송보송하니 기분이 아주 좋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메이크업의 활용 점정인 리얼핏 매트 립스틱 6호를 발라볼게요. 저는 풀립으로 연출해 주었습니다. 외곽 라인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깔끔한 립 메이크업을 완성해 줄게요. 색감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매트 립스틱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부드럽게 발리면서 제 입술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평소 레드립을 굉장히 좋아하는 저로서는 인생 레드 립스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레드 포인트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늘은 생기발랄한 레드립 메이크업을 연출하기 위해 깔끔한 베이스와 눈화장과 치크에는 힘을 많이 빼주었어요. 레드포인트 메이크업과 함께 이니스프리 신상 제품들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 얼른 준비해올게요.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